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국립김해박물관 시청자 여러분, 가야를 알리는 채널 국립김해박물관입니다. 자, 오늘은 국립김해박물관 상설 전시실로 가볼 거예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국립김해박물관 지금 5월 6일부터 부분 개관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 예약제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지금 상설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고객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제가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볼 텐데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보려면은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전 예약은 관람객들이 예약을 해주셔야 우리가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상설 전시실은 80명, 가야 만화파 학교에서 받고 있는 2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하지만 사전 예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분장 예약으로 직접 수용 가능합니다. 그럼 사전 예약은 지금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김해 박물관 홈페이지에 관람하는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럼 회원 가입도 해야 되는 거죠? 예, 회원 가입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현장 접수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현장 접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지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는 왜 이렇게 수집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정보를 수집해서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우리가 동선을 파악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 동선 파악. 예. 하루 일과만 끝나면 모두 파산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접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입장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전 예약자 먼저 우선 입장되는데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예. 입장하시기 전에 선소독제 사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관리 체크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개인 장갑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진짜 전시실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 밑에 못 보던 게 있네요? 네, 이 흰색 선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3m 간격으로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선을 따라서 다니면은 서로 접촉할 일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일정한 간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권을 주도록 합니다. 선생님, 여기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네, 반달 돌카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바닥에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반달 돌카가 있는 전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심있게 그런 거고 유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들 같습니다. 좋네요.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도 되면서, 네. 또 아이들의 호기심도 자극하는, 네.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 전시 해설도 안 한다는 게 진짠가요? 네, 원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뭔가 접촉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해설 프로그램을 드리게 하는데요. 그렇군요. 또 여기에 추가로 어린이 박물관도 휴관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체험 활동이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감염병에 취약하다니까. 거기다가 또 강당 및 세미나실도 지금 개관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바뀌어버린 국립김해박물관에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관람객 여러분의 그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만납시다.